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향해서 달려나간다. 역사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그 약속의 성취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다. 주님 말씀하시기를 애굽과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. 이 땅에 있는 민족들 회복되어질 것입니다. 예언되어진 거예요.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열릴 것이다. 함께 그들이 경배할 것이다. 이것이 바로 왕의 대로입니다. 경배의 대로입니다.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 도시를 다니면서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. 이 왕의 대로에 있는 도시들마다 들어봤어. 하나님이 이 예언의 성취를 지금 이 땅 가운데 성취하여 주십시오. 예언적 찬양으로 이 도시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달려갈 것입니다. 순회 찬양 사역자들이 필요해요. 순회 중보기도자들이 필요합니다. 그들이 이 땅을 밟으며 경배의 대로를 밟으며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일들이 있어줘야 된다는 것이죠. 이 경배의 대로를 향해서 여러분들 달려가시기 바랍니다. 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향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. 성령님은 그 역사를 이루시고 계신다는 겁니다. 그 일에 동역할 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. 그 일을 위해서 콜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.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자들이 일어나서 경배의 불을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.